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제가 레이저 클램을 잡으려고 저희 아들과 단둘이서 지금 9시 반인데 저녁 밤 9시 반이거든요. 레이저 클램을 잡으려고 2시간 반을 달려서 이 바닷가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랑 단둘이 왔는데 얼마나 레이저 클램을 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계속 그 꼴뚜기 낚시를 다녔었는데 계속 허탕을 쳤어요. 그래갖고 너무 아쉬워서 뭐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2시간 반을 달려서 이 레이저 클램을 잡으려고 바닷가까지 왔습니다. 한번 오늘 레이저 클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준이 몇 마리 잡을 거야? 어? 10마리? 진짜? 일로 와. 네, 여기 시작하자마자 여기 하나 동그란 게 하나 있죠? 여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를 한번 오늘 잡아보자. 내가 될게. 아니, 아빠가 여기 구멍을 딱 넣은 다음에 오늘 첫 레이저 클램을 잡았습니다. 닦지 말고 그냥 여기다 넣어, 바구니에다가. 아니야, 지금 아빠가 저기서 물 있다가 닦을 거니까 바구니에다 넣어줘, 알았지? 잘했어요. 네, 어디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바로 앞에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지금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아, 일로 와, 팔 넣지 말고. 민준아, 이거 나오나 봐봐. 여기 구멍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 와, 이거 진짜 크다, 민준아, 그지? 민준이 손보다도 더 커. 여기도 지금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옆으로 해줘. 있다, 있다. 빨리 빼. 빨리 빼. 민준이가 빼봐. 우와, 야, 이거 진짜 더 크다. 더 크다, 민준아, 그건. 와, 진짜 그건 더 크다. 밤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개 크기가 상당합니다. 여기도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거는 보기에도 구멍이 제일 큰데, 한번 해볼게요. 거기도 있네. 우와, 여깄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커? 사이즈가. 야, 더 커, 더 커. 그건 더 크다, 민준아, 그지? 우와, 그건 물 나온다, 그지? 빨리 가, 여기다 넣어. 바구니에다 넣어봐. 조개가 게를 먹었나봐. 조그만 꽃게를 조개가 먹어갖고, 여기 이렇게 있네. 얘는 살려주지 않았지? 조개 이제 여기다 넣으세요. 바구니에다 넣으세요. 민준이가 한번 찾아봐. 요것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해볼까, 민준아? 요거 한번 해보자. 여기. 민준아, 좀 뒤로 가볼래? 좀 뒤로 가봐. 여기는 아니었나봐요. 민준아, 그렇게 하면 발 빠지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여긴 없네. 민준아, 또딴데 가보자. 여긴 없었다. 자, 또 다른 흔적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왔을 때는
이게 너무 어둡고 그래갖고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네. 오늘은 그래도 구멍이 있어갖고 발견하기가 편해요. 여기 지금 구멍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물이 뽀뽀 올라왔죠?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땀인 줄 알아. 여기 들어갈라 그런다. 잡았다. 와. 오늘 밤에 와서 그런가 오늘 사이즈가 다들 되게 큰데요? 와. 되게 크다, 그지, 민준아? 응. 지금까지 잡은 거 한번 비교해봐. 어떤 게더 커요? 우와, 진짜 크다, 그지? 또 찾아보자, 알았지? 민준이도 한번 잘 찾아봐, 알았어? 여기 있다. 여기 지금 동그란 흔적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맨날 손 시려갖고 장갑에 막 젖고 그래갖고 어린이용 고무장갑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존에서 어린이용 고무장갑을 하나 구입해줬습니다. 이제 마음껏 물 만져도 손 안 시렵지, 민준이? 있나? 어, 있다. 여기도 있다, 민준아. 좀 닦아야 될까? 잘 닦아봐. 닦아야 돼. 너무 눕지 말고, 눕지 마, 눕지 마. 눕지 마, 일어나. 됐어. 잘했어. 어,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아, 여기도 되게 크다. 민준아, 이거 봐. 네. 오늘 사이즈가 되게 다들 큰데요?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민준아, 발 치워와. 여기도 동그란 구멍 하나 있죠? 거기에 조개가 있어갖고 그런 거야, 아빠가. 민준아, 일어나봐, 잠깐만. 에이, 놓쳤다. 다른 데 가보자, 또. 다시? 다른 데 또 어디 조개 구멍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지금까지 처음에 한번 연속으로 쭈루룩 나왔는데 그 뒤로는 지금 흔적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동그란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조심조심. 민준아, 일어나야지. 그거 하면 졌잖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민준아, 일어나. 있었는데 응? 여기 없냐? 얼마나 깊게 있길래?
여기 있습니다. 와, 엄청 깊게 있었어요, 얘는. 어, 얘는 뭐 어디? 이거 봐. 내가 이거. 이게 아까도 몇 개 있었을 텐데 더 깊게 팠었어야 되나 봐요. 여기 있다. 와, 얘는 그냥 동그랗게 그냥 나왔죠, 바로. 여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봐. 뒤로 가. 아빠 이거 뺄게. 아, 더 깊게 있어, 지금 더 깊게. 와, 여기도 없어. 더 깊게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민준아, 손 빼. 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민준아, 나와봐. 이게 지금 클랭건이 바다 끝까지 들어가는데도. 와, 너는 그냥 살아라. 안 되겠다. 못 빼겠다, 너. 아, 여기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있다. 아, 오랜만에 하나 찾았습니다. 아니, 딱, 그럼 잊어버려. 조심해. 잘했어. 바구니에다 넣어줘. 바구니에다 넣어줘. 고마워. 어, 이제 무거워요? 아빠 들어줄게. 야, 오늘 너랑 나랑 둘이 하는데도 그래도 수학이 좋다. 그래도, 그지? 오늘은 민준이랑 아빠랑 둘이 왔는데 큰 거로만 잡았어. 네, 여기가 지금 찾기는 힘든데 찾으면은 대물입니다. 이 흔적을 밤이라 찾기는 힘든데 그만큼 이 흔적이 이 밤에도 뚜렷하게 나타나면은 어김없이 그 안에는 대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다, 민준아. 찾았다. 일로 와봐. 네, 여기 지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 민준이 눌러. 이야. 자, 이제 뺀다. 들어 올려. 이야. 거기 있나 봐봐. 있어 없어? 어? 없네. 더 깊게 있나 봐. 아, 여기 있다. 민준아, 여기 찾아봐. 여기서 찾아봐. 칼로 자르는 거야? 어디 있을까요? 에이게, 이번엔 되게 조그만 거 나왔네. 여기 계산 서준 주문다. 아, 서준이 주문대? 알았어. 여기 하나 있다. 일로 와봐, 민준아. 어디 갔냐?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넛이에요. 자, 이제 아빠랑 민준아 같이 또 해보자. 알았지? 응. 이야, 힘주고. 여기 있다. 와, 이건 좀 깨졌네. 깨져도 민준아 가져가야 돼, 알았지? 깨졌다고 안 가져가면 안 돼, 알았어요? 응. 오케이, 이거 넣어. 어? 어.
이게 깨졌다고 안 갖고 가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깨져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이제 몇 개인가 한번 세보자. 민준아, 알았지? 하나. 이제 숫자 공부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다 넣어. 자, 앞면 노트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11개. 우와. 민준이랑 아빠랑 지금 11개 잡았어. 많이 했네. 많이 했지? 또 해야 된다. 또 하러 가야지.